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52%요. 6156. 뭔가 깔끔해 보이네. 15% 공식. 15% 0136. 고용료. 고유. 칠성의 12%. 3초 보공 데미지. 6에 60. 이 직장 1호군요. 하나가 이상하네요. 그럼 굿.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. 궁20 올랐네. 늘공원 같은 자기죠. 카핑마 6에 40. 그리힘 12% 솔루션. 부보공의 공공. 공스프로 잘 올랐다. 29면은 굉장히 많이 잘 올랐군요. 연결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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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들립니다. 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다음에 뭐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지금. 일단은 반지 한짝 들고 와야겠지요. 뭐를 바꾸는 건데? 마이링을 들고 와야지. 이벤 하나를 빼고요. 아니 네짝다 빼놓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그러니까 제가 막 높은 곳을 보는 건 아니고 하드 네네. 스택까지만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같이 뭐라고요? 하드 스택까지만 가고 싶거든요. 하드 스댐이 아니에요? 네네. 저도 얼마나 스펙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윌 같은 건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일은 아직 안 해봤는데 250 돼야 된다고 들어서. 그게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거긴 하죠. 지금 아직 48층까지 빼고 49층은 못 깨거든요. 박무가 낫네요. 아닙니까? 그게 링크 다 하고 스펙 다 쌓으면은 실박무 96 정도까지 나와요. 자체적으로 스트라이커가 박무가 높군요. 맞습니까? 네네네. 여기서 스펙을 높이려면은 저라면요. 네네. 일단 잠재는 다 띄우긴 띄워야 되지 않을까요? 윗잠재? 아그
유니크로 가는 게 많이 오르나요? 스탯 쪽은 효율을 잘 모르겠어서. 9%니까는 9%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, 18%까지요? 아, 9%니까는 6% 오르는 거네요. 15% 띄운다는 가정하에. 네. 아, 뭐 어쩔 수 있나요? 네. 조금 올라도 저는 조금씩 다 맞춰주면은 그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? 생각한 게 무기부터 아케인을 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저라면은? 아, 무기도 괜찮은데요. 네네. 저라면 펜던트. 아, 놀장 펜던트 어떻습니까? 놀장이요? 아, 이 메커네이트 01짜리 쓰는 바에 놀 12성을 가져오면 공격력이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제 의견 어떻습니까? 아, 좀 타당성이 있나요? 네? 좀 타당성이 있나요? 네, 아무래도 공격력 챙기는 게 좀 중요해 보여서. 아, 무기도 앞댐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. 아, 그렇죠. 무기가 아케니 들어가면은 오버드라이브의 효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예, 근데 지금도 옥드가 효율이 좀 길쭉보다 안 좋더라고요. 아, 그렇긴 하죠. 아케인 기준으로 업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좀 고민이 되네요. 지금 딱 여기서 정체를 해가지고 지금 광부셋 이제 마련해서 돈 좀 모아보려고 하거든요. 엠블렘은 돌릴 생각 없습니까? 그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지금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. 네네. 그러면 무기를 아케인을 가는 게 우선일지 엠브레디를 돌리는 게 우선일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이거는 교불에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좀 차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뭐 안전성 같은 걸 원하면은 이거 무기 팔아도 돈이 꽤 나오잖아, 그죠? 네, 한 그래도 한 10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? 네네. 그거 보태서 무기를 살지 아니면은 토미를 바꾸든지 마이링을 가져오든지 교불에서 엠블렘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. 만약에 마이링 가져온다 치면은 반지를 네. 코스모스를 빼는 게 맞나요? 아, 이게 카오스링이 빠져야 되긴 하거든요. 아, 맞나요? 아, 그런가요? 아, 코스모스 링이요. 아, 그쵸. 코스모스가 빠지는 게 맞겠죠? 네네. 나중에 생각해도 코스모스 링이 빠지는 게 좋긴 하죠. 광희는 일단 건들 필요 없는 게 맞죠? 아, 그럼요, 그럼요. 160억 정도 주고 샀는데 맞는지를 모르겠어서. 아, 본인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. 네, 옵션은 괜찮은 것 같고. 네. 그러면 무기랑 엠브레디 중에 교불 투자한다고 하면 엠브레디가 우선인 게 맞나요? 교불에 투자한다고요? 교불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잘 엠블이 잘 돼야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고 안 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. 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? 안전하게 무기랑 반지를 바꾸면 될까요? 펜던트랑? 무기, 펜던트, 반지, 얼장? 아, 얼장은 그러면 지금 얼장을 지인은 그냥 저게 좋다고 에디를 돌리라고 하거든요. 아, 에디를 돌리라고? 여기서요? 네, 뭐 윗잠하고 그 뭐지? 놀금작 이름 잘 돼서. 아무리 그래도 놀12는 놀12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제가 요거를 큐브하는 건 좀 뭉축이 큐브하는 건 좀 놀12를 여기서 가져오면 좀 언밸런스하지 않을까 싶어서요. 아, 원래 기본적인 구성은 요 상태에서요. 네네. 에픽을 올리는 게 맞아요. 에디를요? 다 윗잠이에요, 윗잠제. 유니크로요? 어, 그럼요. 아, 유니크 레전이 좀 일반적인 순서긴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완성됐을 때 그 다음부터 놀장이 들어오는 게 맞긴 하죠. 아, 순서를 따지면? 네네, 그렇죠. 유잠이 먼저죠. 그 다음에 이제 22승과 놀장이 같이 들어오는 시즌이죠,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은. 그러면 일단 그럼 무기부터 바꾸는 게 딱히 이상한 건 아닌 거죠? 일단 아케인 쌍매 쪽으로 들고 오려고 하거든요.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. 에픽 상태로 계속 놔두기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? 뭔가
계산을 좀 해가면서 했는데 산무기류랑 장갑이랑 뭐 엠블 그러니까 그런 쪽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에픽이 제일 효율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갔거든요.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결국에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, 그죠? 그쵸. 계속 에픽으로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. 뭔가 순서가 좀 필요했는데 그러면. 실질적으로는 유니크 이상으로 올리긴 올려야지. 전반적으로 갈아엎을 단계에 온 거죠? 아, 그렇죠. 저라면은 망토. 전 새로 샀을 것 같고요. 네. 신발. 네. 하이. 네네. 아, 저 AT 두들충이라서. 네. 벨트도 결국에 사긴 사야 되겠군요. 나는 알겠습니다. 아, 뭔가 네. 전체적으로 갈아야 된다는 것 같네요. 아, 네. 견장도 저도 견장 09충이라서 09를 왜 선호하는지 아십니까? 왜일까요? 09를 하면은 공이 40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주 깔끔해 보이더라고요. 17성 때도. 또 여쭐 게 있었나? 아 맞다. 보공이 혹시 그러니까 무기 보조를 다들 보보공이 최적이라고 하잖아요. 예예. 근데 이게 뭐 어떤 인벤 같은데 보니까 보공이랑 데미지 합쳐서 뭐 500% 막 이렇게 넘어가면 굳이 효율이 없다고 해서 계산을 좀 해봤더니 네네. 제 계산에서는 스코어가 보공이 세 줄이 최적인 것 같은데 혹시 네네.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저도 직업마다 좀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네네. 스펙마다 또 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결국에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공을 다 챙기긴 하더라고요, 사람들이 다. 아, 아랫잠들의 보공 21% 이렇게 챙기고 하니까. 네네.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공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더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? 지금 윌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시나요?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.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. 한번 숟가락 얹어보시지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한번 도전해본다고도 나빠지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